세대적인 문화이기도 하고 또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민간 쪽에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게 사실이고요. 수사 때부터 재판할 때까지 어느 정도 지휘관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것들도 결국은 좀 형이 적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. 그리고 우리가 성폭력이나 사망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것과 경합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고 이 범죄들을 어디서 어떻게 관할을 세팅할 것인지 어디서 민간법원으로 이관을 하고 어디까지는 변사본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충돌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